무장 변환? 규준이야 저거? 부패. 잘안 보여. 부패한 수도승. 외세로 돈 먹기. 와, 대단 원. 오, 완전 좋은데, 완전 예전데. 잘 되고 있다. 서순. 내 평. 왜 얘네들만 나옴? 무해. 양성. 양성. 이전판이랑 다르게 카드가 진짜 잘 나오네. 전판은 카드 진짜 쓰레기같이 나왔는데. 맞춰. 세력이 물고기 도자기 뭐 강화하지? 일진광풍 강화하는 게 제일 낫겠지. 버퍼가 또 1댐을.
정권 수양이 18들이니까 48에 빵풍칠 낙 교훈 교훈 방치 엄청 스무스한데 이래도 되는 걸까? 이제 플래그 세워서 터짐 당했습니다. 에단원 이걸 살려봐라. 바로 넌지실 다마루 추월 사야겠죠. 수비 카드 너무 없는데 존엄 딱 한 개만 할까?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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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요스냐? 마요추 월 이펙트 카드 버가 또 1등 막았어. 어떤 주술적인 힘이 느껴진다. 부복 축성? 축성 좋을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일단 이제 덱 더 늘리기는 좀 그렇지. 조금 맞으면서 올라간다. 수비 현실지배 현실지배 되는거 외세 하나밖에 없다. 숫돌 교훈이 지금 좀 느린데 숫돌 먹으면 더 빨라지긴 하는데
서운했다. 왜 이래? 체할 것 같다. 예. 손절. 아유, 감사합니다. 쌍방패병. 위험스한데? 옵스. 살짝 운이 안 좋았네. 음식물 또 넣어야. 이건 대학살. 마키나 필요 없잖아. 필요한 카드는 다 먹은 것 같은. 펜터그래프. 이러면 체력 아낀 의미가 없네. 근데 자면 인공물 어차피 못 가니까 손절은 버리는 게 맞겠네. 까비, 골칫거리 가져가지.
레트의 딜 별로 안 나오는데 피해는 빗을까? 1 이덴막은 버퍼 이젠 정말 룬피뿐인가? 한도라밖에 없네. 나머지 두 개는 좀 맛이 없네요. 건별 정도면은 맛있나? 역배가 맛있는 와처. 가시를 잘 못 잡는 와처. 사색 진노카드 한 장 더 나오기 전까지는 쉬운 싸움이 아니다. 전천 능숙도 지금 심호하자. 아니면은 만병통치약으로 민첩 올리는 것도 알만한데, 근데 민첩으로 방어도 올리고 있진 않긴 함. 헛디딤 헛디딤 자리 있으면 넣을텐데 자리가 손절 쓰려면은 인물 까주는 게 좋긴 한데 되게 좀 자리가 없다고 봐요.
너거 10% 맞음? 이상하게 많이 뜨네. 비갈김이나 정신수양이나. 완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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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하나 할만하겠다. 지금 진노 없는 게 문제다 보니까. 격분. 아니, 분개 먹으니까 격분 나오네. 이게 게임이냐? 이럴 거면 분개 안 먹었지. 먹어서 나왔다. 금강저. 금강저 나왔으면 아까 그 숫돌 안 먹기를 잘했네.
안녕하세요. 와, 지옥불. 억제 달력 뱅이 아씨 내 600원 뱅이 돌려진 아 똥캠 집에? 정신수양? 까까털? 정신수양 까까털 정도만 살까? 근데 또 하필 저거는 뱅이 지금 강화 많이 쳐줘야 세 번 할 수 있는데 수비 4평 돌차 사색 15 분개 존엄 생각하면은 카드 추가해봤자 강화를 못할 것 같네. 퍼즐에다가 제거까지 하자. 어허. 역분이랑 돌차랑 딜이 똑같네. 추월 붙으면 두 장 들어가는 것도 똑같고. 48 45 내 교훈 행위 때문에 데카 먼저 잡는 게 맞나? 스순 아 내 팽이 이
어둠의 봉합년. 와, 서서히 정신을 못 차리네. 어둠 미사일 참기. 왜 저렇게 안 나오네? 대달력 특 엄청 강력한 유물임. 4평. 김장은 손절 쓰고 나면 알만할 텐데. 디펙터한테 배워왔구나. 좋은 거 가르쳤다. 딸기보다 좋다. 와플. 지금은 딸기가 더 좋네. 근데 어차피 둘 다 산. 질 것 같진 않은데 질 수는 있네. 4세기 맞겠죠? 아니면 어차피 100년 퍼즐 터지는데. 안전하게 하자. 어차피 펜터그래프라 피차는데. 와, 밀집각김. 디펙트를 경험한 방패는 구체슬로만 보면 밀집을 깎아야 한다는. 비갈김이다. 비갈김 쓰는 게 맞겠지?
이제 진노하며 휘갈기미. 이대로 넘어가야겠다. 아니면은 분개 써서 취약까지만 걸어놓을까? 좀 모자란 와처댁이지만 심장은 문제였군. 노피격이라고 말해서 피격함. 아직은 노피격할 수 있는데. 어, 됐다. 이제 다음 턴 드로만 잘 잡히면. 노 프라블럼. 너무 약해서 심장 정도는. 퍼펙트 하는군. 조개와 흙 없었으면 위험하지 않았나? 완넘. 왓츄, 드디어 너도 나와 같은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었군. 서울 사이버 재민이. 드림캐쳐 4번. 그렇게 순탄한 왓처는 아니었다.